한다는 점에서 올해 대종상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큰데요. 이제 대종상 영화제는 또 다른 10년의 한국 영화를 꿈꾸며 올해 더 공정하고 화려한 축제를 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51회 대종상 영화제는 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출품작 대상이 아닌 지난 1년간 상영된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영화 연예 관계자들과 일반 관객들의 이 투표를 거쳐서 후보작을 선정하고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 및 수상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발전의 토대가 되고자 하는 이 올해 대종상 영화제를 준비하고 계신 그 조직위원장님과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지난해 남녀 주연상을 수상하신 송강호, 엄정화 두 배우님을 또 저희가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올라오실 때마다 먼저 저희가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1회 대종상 영화제 아주 멋지게 빛내주실 분들 아주 멋지게 사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자, 이제 포토타임 마치고요. 네 분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준비 부탁드릴게요. 안색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영화인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성과를 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 대종상 영화제 홍보대사로 지난해 각각 남녀 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엄정화 후배가 활동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영화계를 대표하는 탁월한 영향의 이름이자 그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또 대중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하는 홍보대사로 자랑스러운 사명을 다양하게 보여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특히 올해 대종상 영화제는 만세계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영화제가 반백년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반백년의 꿈을 향해 변화와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야심을 우리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모두가 기자 여러분의 애정과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51회 대종상 영화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보니 작년 50회 대종상 영화제 기자간담회가 다시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노고 끝에 제 50회 대종상 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서 제 51회 대종상 영화제를 준비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종상 영화제가 한국 영화와 함께한 지 벌써 5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 대종상 영화제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또 예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출품작이 대상이 아니라 지난 1년간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를 모두 후보에 올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온라인 투표와 영화 관계자들의 폭넓은 투표로 부분별 후보작을 선정할 것입니다. 대종상 영화제는 모두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가 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또한 더 공정한 심사가 치러질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51회 대종상 영화제는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10년 동안의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을 잘 마쳐내고 새롭게 반세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제50회 영화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더 나아가는, 더 나아지는 대종상 영화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영화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든 영화인들이 또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51회 대종상 영화제 또 홍보대사이신 엄정화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50회에 제가 정말 소망하던 그런 멋진 상을 받은 만큼 너무나도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럽고 기뻤었는데요. 이 51회 대종상 영화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항상 존경한 송강호 선배님과
함께해야 되겠어요. 너무 또 기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홍보대사이신 송강호 대원님.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대종상을 수상을 했던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작년에 관상으로. 그래서 10년 만에 이런 자리를 앉아보는 또 영화를 보니까, 그만큼, 정말 물론 축제지만, 그래도 영화인들하고 또 많은 관객분들이 좀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올 연말 큰 영화제로 첫 스타트를 출발하는 대중상 영화제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쁘고 또 기대가 큽니다. 특히나 작년 올해 참 수많은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가지고 많은 관객분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또 감동 그리고 즐거움을 느꼈으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올해가 더더욱더 이 대중상 영화제가 많은 화제를 뿌리고 많은 얘기거리가 있을 그런 시상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 대중상 영화제 얼마 안 남았지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통해가지고 많은 기대를 받게끔 하는 영화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